자, 1위를 할 수 있다. 김도훈 네. 선수입니다. 한 경기. 예. 네, 지금 뭐 1승 딱 한 번 나와서 한 번 이겼지만 경기를 많이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할 때 이기는 게 정말 대박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김동 선수가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진에어 그린잉스를 공동 선두 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프로리그에서 네. 최고의 순위 1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팀내 랭킹전은요, 조성주가 1위, 이병렬이 2위, 김동욱이 3위입니다. 네. 야, 그 1, 2, 3위가 오늘 마무리 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수를 넘어가는 서성민 선수. 네, MVP가 프로토스 라인이 좀 약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김경덕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좀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서성민은 그에 대한 반응이 별로 괜찮다, 개의치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말만은 뭐 성적으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서성민 선수와 김도욱 선수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자, 이 경기를 무조건 잡고 일단 MVP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이왕이면 진에어 그린잉스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을 부려서 공동 선두까지 가자라고 아마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우주정거장에서의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자, 가능할지 김도욱 선수와 서성민 선수의 우주정거장 공동 선두에 올라가느냐, 에이스 결정전 가느냐, 한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는 SK텔레콤. 자, 이제 네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고요. 우주 정거장에 다섯 지역에 여러분 계십니다. 바로 김도욱 선수의 본진이고요. 11시 지역에는 서성민 선수가 있습니다. 예. 서성민 선수도 뭐 최근에 예선을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 예선 통과할 때 CJ의 정우영 선수에게 지긴 했지만 패자조에서 SK텔레콤 T1의 서태희 선수를 또 꺾으면서 예선을 통과하기도 했는데 예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 그 해당 종족을 승리해봤다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김도욱 선수가 이 경기에 좀 집중을 해야겠네요. 예. 오늘 경기를 좀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종족이 좀 일방적으로 연승을 이어간다는 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프로토스가 이제 앞선 경기에서는 적에게 좀 졌다가 송병우 선수가 잡았고 또 테란이 이기다가 그 이병렬 선수가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 종족이 밸런스를 그리고 오늘 또 엔트리가 특이한 게 네. 4세트 모두 테란이 하나씩은 껴있어요. 네. 이런 적도 처음이거든요. 동족전이 없고요. 네. 예. 동족전도 안 나왔고요. 그렇죠. 네. 여튼 뭐 이 두 팀이 붙으니까 이런 또 엔트리가 구성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김도욱 선수도 예선 통과했는데 이 선수는 토스만 3명 잡고 올라갔거든요. 서성민도 네. 잘해요. 찔리시겠어요. 네. 조심하세요. 서성민이 뭐 테란 잡고 분위기가 좋다면 김도욱도 이에 뒤질세라 오히려 토스만 3명 내리잡고 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보여주는 건 별로 없지만 이미 검증은 모든 게임단에게 검증은 끝난 상태예요. 김도욱은 이제 네. 발의만 하면 됩니다. 자, 발의가 되면은 좋은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드디어 네. 1위. 초반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배하면서 많은 우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막 진에어의 어떤 그 직원 여러분들 네. 이 막 그때 점프 보내고 네, 차지훈 감독이 되게 막 열받아했던 그런 모습도 봤는데 네. 그 이후로 팀이 정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네. 지금은 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팀명답게 꼭대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네. 거 비상. 그렇죠. 네. 자, 살펴보고 있는 서성민 선수의 탐사정이었고요. 네. 초반 김도욱 예. 선수의 보급고 위치는 상대방이 네. 혹시라도 본진에 들어와서 구석에 관문을 짓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야골을 하기 위해 보급고를 저기 지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사진을 뽑지 않고 반응로를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반 서성민 선수가요. 네. 공항용소 지었죠? 11시 앞마당. 네. 밑바닥 기초공사만 좀 다져놓고 네. 확장을 좀 방해하려고 보고 있는 김도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반응도 빨리 달고 오히려 투사신. 예. 어제 이 우주정거장 맵에서 원희삭이 보여줬던 그 빌드와 운영이 있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뭐 이영호 선수를 비롯한 KT 롤스터 프로토스에게 물어보니까 원희삭의 빌드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라는 말을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서성민 선수는 그 영감을 좀 받아서 네. 그와 비슷한 빌드를 쓸지도 좀 기대가 되고 예. 특히 그렇죠. 원희삭도 포미션 많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네. 눈빛이 안 질 것 같아요. 원희삭 또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어떻게 막아 그랬대? 그때 당시 어제 그 시점에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서로 네.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출전자들도 그랬어요. 네. 진짜 빌드가 좋았고요. 네. 그런 얘기했어요. 예언자만 뽑고 3멀티. 이거 뭐 테란이 어떻게 하느냐. 초반에 광자가 충전도 있는데 초반에 갈 수도 없고. 네. 네. 그 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한 원이삭이었습니다. 네. 두 사신을 일단 다 보여줬어요. 네. 위로 올라와서 사신 둘이라는 거. 자. 어? 모선액보다 추적자 두기가 먼저인가요 혹시? 모선액 어딨나요? 모선액이 없네요. 안 뽑았네요. 아, 오히려 네. 약간 색다르게 하네요. 서성민 선수가 모선액은 네. 기동성이 느리니까 네. 두기의 사신을 좀 따라가기 힘들다. 네. 광전사와 추적자로 막자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사신이 올라오면 상대방의 본질을 다 정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최대한 정찰을 못하게끔 네, 병력을 미리 뽑아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본 28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네, 근데 그 사신이 죽이면 어떻게든 정찰은 되긴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이쪽에서 뭐 한 마리가 잡히더라도 네, 황제. 네, 네 다른 한기가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충분히 지금 정찰이 잘 됐습니다. 네. 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아나갑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바로 천멸 업그레이드 들어가고 있는 서성민 선수. 네. 우주 관문을 올리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지금 전멸을 먼저 봤어요. 네, 네. 우주 정거장 또한 전멸 추적자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공간 활용이 정말 주요하고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맵이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아, 할 거면은 5관문까지 늘려서 올인한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중간하면 막히고 역공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아, 무빙샷. 네. 네. 공업도 자, 찍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 상대방이 올 수 있는 지역 쪽에다가 이제 벙커. 오, 김도욱 선수는 이영호 선수가 했던 빌드 똑같이 하네요. 예. 네. 투 사신 이후에 공항 용도 지어주고, 예. 네. 빠른 일일업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전멸 추적자로 이렇다 할 좀 소득을 거두지 못한다면 예. 확실히 김도욱 선수의 페이스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큰 지금 막 건물을 막 방어 건물을 미친 듯이 짓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원하는 네. 타이밍에 최대한 상황 맞춰서 벙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건 이미 한번 보고 했기 때문에 정찰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도욱 선수가 병력 올라가던 건물 올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네, 오히려 봤기 때문에 올인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로봇공학 시설을 빨리 올려주는데요. 보통 전멸 추적자를 하게 되면 황혼회의가 올라갔으니까 기사랑 네. 기록 보관소 태클을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약간 꼰다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빠른 것이니 나와서 예. 예, 타이밍이 약간 좀 테란에게 좀 꼬이는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전멸 업그레이드 끝나가는 사 끝났습니다. 네, 이거 벙커 두 개 아래쪽에도 벙커 두 개가 있어서 흔들 수 있을 만한 공간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병력도 프로토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아, 근데 서성민 선수의 뜻대로 돼가고 있는 게 군수 공장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자 전진 수적도 꽂혔고 네, 방어보다는 군수공장을 먼저 올리는 게 좋거든요. 네, 똑같은 가스백이 든다면 네. 테크에 좀 더 힘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멸로 별로 그렇게까지 뭐 큰 소득을 볼 생각이 없는 그런 서성민인데 네. 의료선 두 개 뜨면 거신 두 개 나옵니다. 자, 예. 너무 느려요 군수공장이. 네. 김도욱 선수 이쯤에서 스캔 한번 뿌려보는 것도 좋거든요. 네. 상대방이 전멸을 개발하긴 했는데 자 일단 다 취소했어요. 뭔가 느낀 것 같은 그렇죠. 상황인데요. 자 감잡고 일단 네, 적극적으로 올라오진 예. 않으니까 네. 그러면서 바로 돌진 광전사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돌진 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열광선 사거리업을 하지 않고 거신 한 기만 뽑고 나서 바로 기사단 기록 보관소 테크로 넘어간다든지 네. 이런 식의 플레이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차원 눈곽이 나오고 나올 때 역으로 올라가도 괜찮거든요. 일단 컨트롤 싸움 네. 좋아요. 뒤로 빠지고 있는 추적자 네. 네. 테크가 지금은 좀 느리기 때문에 의료선이 없어서 최대한 전멸 추적자로 괴롭혀줄 수가 있죠. 네. 네. 오 이것도 수정탑을 봤네요. 수정탑으로 사령부를 본 것도 크고요. 뒤 네. 자 관측선으로 보고 추적도 부정이고 있는데 그림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도욱 선수가 그것도 괜찮아하고 있었습니다. 네. 불곰 잡고 빠지고 예. 컨트롤 좋습니다 서성민. 네. 자 거신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이러면서 시간 벌고 있는 거예요. 거신까지 나오기까지요. 네. 네. 최대한 시간을 버는 거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원 분간 경기로 광전사를 좀 떨군다면 의료선이 가뜩이나 늦은데 원래 지금 타이밍 의료선 두 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원래 상대가 안 되는 병력인데 네. 네, 전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하는 거고요. 예. 한 번 더 시간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관문 입구형으로 예. 올라와요. 관문 늘리고 공업해주면서 와 우리 느낌도 나는데 탐사정, 네. 탐사정 숫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탐사형 숫자가 55끼면 예, 올인까지는 아니다 여차하면 상황 봐서 플레이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렇습니다. 네. 한번 찔러보고 그냥 거기서 경기를 끝낼 수도 있고 네. 여의치가 않으면 멀티를 이어갈 수도 있는 그냥 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뒤쪽으로 날아들고 있는 차원분광기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도욱은 상당히 느긋하네요. 테란이 좀 강한 그 타이밍을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좀 여유롭게 장기전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의료선 집결지 가야죠. 우주공항 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두 기관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방 측이가 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아이고, 너무 예. 네. 아주 깊숙이 날아듭니다. 광전선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는. 이거 정면 앞뒤로 네, 정면도 중요하거든요. 자, 정면 들어갔거든요. 여기 신경 써야죠. 네, 이쪽에 의료선이 없어요. 의료선이 지금 여기 있어서. 네. 네. 오, 정면 중요합니다. 시간 내고 잘못 걸리면 거신에게 다 그냥 쓸려 버릴 수도 있고요. 자, 이쪽. 자, 의료선이 빠지는 틈을 타가지고 일단은 멀티를 두드리고 있는. 간측선으로 시야보도 잘 돼 있어요. 네, 잘 두드리고 네. 있거든요, 서성민. 파랑국 빼고요. 예. 네. 건설 로봇은 약간 저쪽으로 빠진 것은 안깝긴 하지만 죽죠 얘들은. 파수기가 없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SO방패 역장이 없잖아요. 최대한 넓은 곳에서 예, 안고 들어가면 됩니다. 예. 어, 이번 공격은 상당히 훌륭했네요. 예, 상당히 네. 좀 입체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득만 보고 빠지는 프로토스였어요, 거예요. 지금은 네. 네. 영향가 있는 공격이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 승부 보나요? 광전사가 한 더 추가로 충원돼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바이킹 뽑아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공방 1업은 끝난 상태고 네, 자 여기 위치 네, 자 거신 지원상만 시간을 거신 택인데 시간을 걸리고 네 바이킹이 너무 늦게 왔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병력 그렇죠. 합류가 되느냐 뒤쪽 뒤에 나타납니다. 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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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혹시 네 밀리겠는데요. 김도욱이 네, 네. 최소한 이 멀티는 지킬 수가 없고요. 네 서성민 선수가 뭔가 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타이밍을 준비해와서 네. 김도욱 선수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사령부 깨졌고 위상모드 네. 자 위상모드 또 병력 생산될 수가 있죠. 이 정도면 압도적인데요 병력 숫자가요. 와 거시 4기 벌써? 그렇습니다. 네. 와. 자 그대로 그냥 싸우기 돌진 앞으로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있는 서성민 선수 건설로봇 다 죽습니다. 네 파수기 없이 플레이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네 그렇게요. 네. 막을 수도 없고 와 그냥 싸우는데 거신이 위풍당당해 뒤에서 막 찢어주고 있어요. 와. 자 뒤를 쫓고 네. 유일한 손잡 터뜨리고 있는 야, 서성민 네. 아 너무 뒤늦게도 김덕지지 시간정전 결정. 와 서성민이 해냅니다. 네 김경덕이 없는 그 자리 괜찮다라고 네. 말한 자신감이 이번 경기에서 정말 잘 묻어나왔고요. 네, 반면에 김도욱 선수는 거실을 보자마자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전투가 좀 화를 자초했습니다. 아 이거 진해그리닉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원대한 포부 단독선도 그래 공동선도 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 MVP팀이 판짜기를 좀 잘해왔네요. 1, 2세트는 올인으로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3, 4세트는 운영으로 승부를 보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AS 결정전이 더 재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